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몬스터짐의 OT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올림피안 이승철 선수님에 이어서 김성환님의 운동 루틴을 따라가는 오늘 운동을 해볼 건데요. 김성환 선수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 악수 먼저. 네. 아, 손이 땀이 나네요, 제가. 우상과 같은 그런 그 존재 옆에 서니까 말이 꼬이네요, 이게 오늘따라. 제가 영광이에요. 네. 아, 저희가 드디어 같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 기다리던 제 몬스터짐 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인사. 저는 이제 IFBB 프로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심장이 떨리네요, 제가. 일단 오늘 우리 어깨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네. 어깨 혹시 어떻게 운동 진행하시는지 요즘에? 네, 요즘 약간 다시 기본 운동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루틴이라는 게 효과를 보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그 효율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거든요. 몸이 적응을 해버리고. 네. 근데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기본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오늘 김성환님 따라가지고 어깨 한번 웜업을 한번 하고 하도록 할게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빈발로 운동을 한번 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빈발로 운동하면서 그런 운동의 궤적이라든지 네. 그 관절의 각도나 이런 거를 길을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자세로 빈발로 운동을 하고 그걸 이제 기억하면서 계속 무게를 올려나가는 거죠. 이거 잡으실 때 넓이는 아무래도 전환이 좀 지면하고 수직이로는? 그렇게 되거나 약간 좀 좁은 것도 괜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 정도? 네. 이만 보면 좁게 잡고.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어깨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이 엄청 높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웜업이라고 하면은 횟수를 굉장히 막 많이 하거나 좀 속도를 딱 붙여서 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딱 정확하게 10개만 천천히. 이제 그런 방법은 몸에 열을 내기 위한 관절에 열을 내기 위한 방법이고 네. 저는 그 열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건 아니고 네. 습관적인 약간 불균형이라든지 네. 견갑의 쓰임 이런 거를 그때 생각을 많이 해요. 이야 오늘 네.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아니면 심장이 쿵쾅쿵쾅 그래요 지금 사실 제가. 아 너무 떨려요.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약간 놀이동산 온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떨려가지고 제가. 오우.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횟수 하나하나씩 반복될 때 살짝씩 닫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완전히 멈췄다가도 자주 해요. 반동이 아니라 이걸 딱 정지점을 잡은 다음에 다시 네네. 올린다는 거죠? 이제 탄성을 잘 써서 좋은 게 있고 탄성이라는 게 방향 바뀌는 구간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한하게 되면 요령 못 피우게 되고 그쵸? 네거티브도 중요하지만 밀어내는 파지티브도 엄청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그냥 제로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밀어내는 네. 오. 플러스의 경우에는 제가 네거티브도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네. 미는 동작을 좀 중요하게 동작을.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 네. 여기 있는데 뒤에 계신데 안 보여요. 빛이어가지고 아시죠? 그 빛성환이라는 아, 별명 아시죠? 부끄럽습니다. 아,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둘, 여섯, 일곱. 우와, 조용히 막 팡팡 쳐대. 팡팡 치려면 약간 자세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네. 많이 기울어져 있고 네. 팔꿈치가 앞으로 와서 그런 식으로 가요. 약간 이런 사선계적으로. 네. 그걸 여기서 이제 하려면은 조금 힘들 거예요 아마. 그걸 이제 좀 유사하게 하려면은 네. 해머 스트렝스에서 하는 숄더 약간 프레스가 사선으로 이렇게 누워서 네. 하는. 그게 그나마 팔꿈치도 안으로 감겨 있고 네. 조금 흉내 낼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내가 컨트롤 잘 못하면 팔꿈치가 다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런 머신들이 그래도 이렇게 바벨처럼 딱 네. 일자로 안 돼 있거든요. 조금 사선돼 있고 해서 부담이 좀 덜하죠. 저 근데 사실 오늘 지금 살짝 각성했어요. 아, 이제 다음 어깨 루틴에 이거 해야겠다. 아. 왜냐면 못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네. 하면은 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방향이 바뀔 때 저는 이제 어깨에 힘을 한번 다시 걸고 올린다는 느낌을 좀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그시 가야 돼요. 빠르게 가면 등 쪽에 힘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아. 네. 딱 눌러주면서. 네. 그 지그시 밀 때는 다 잡아야 될 부분이 이제 코. 약간 팔을 처음에 좀 쓴다고 생각해야 돼. 아... 견갑으로 이렇게 딱 할 수도 있지만은. 혹시 이 보호대 아시나요? 아, 방금 저도 차려고 가져왔는데. 아, 이 보호대 아시나요? 혹시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심창훈님이라고. 아, 네네. 아, 그렇게 좋아하세요. 감사하네요, 창훈 형이. 이제 그분께서 이제 보호대 살 거면 이거 사라.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80으로 하겠습니다. 네. 둘, 그렇죠. 셋, 넷, 내려놨다가 오히려 한 2초 있다가 올려볼게요. 호흡 가다듬고 다시, 그렇죠. 다섯, 천천히 해볼게요. 내려놓고, 호흡 잡고, 배 힘 먼저 주고, 호흡 쉬고, 들기 전에 호흡 잡고 지그시 밀려고 하세요.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호흡 잡고, 그렇죠. 견갑으로 받아주고 먼저. 그렇지. 네. 이 탄성을 쓰는 게 어울리는 게 있고 네. 찌그시 하는 게 어울리는 게 있어요. 쉬었다 한다고 해서 이게 더 쉬운 게 아니라 네. 더 어려워요. 데드리프트 할 때 네. 이 바닥에 내려놓고 데드스탑으로 네. 끊어서 한다고 전혀 쉽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맨 아래 구간에서 네. 이렇게 지그시 어깨로 드는 연습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냥 처음 시작할 때만 들어버리고 네. 그냥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여기서 힘이 어깨가 강하게 딱 걸리고 올라가면 네. 그 수축이 완전히 달라요. 오,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선생님, 선배님, 저배님 숨을 못 쉬겠어요, 옆에서. 긴장돼가지고 제가. 아, 역시 습득력이 좋아요. 금방. 예. 셋. 내릴 때 견갑부터 먼저 낮추면서. 견갑으로 받아주고, 그렇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욕심이. 하나, 둘, 지그시.
올리자마자 내리는 거 신경 쓰세요. 견갑 떨어뜨리고. 그렇죠. 좋아요. 우와. 티셔츠 아까 헐렁했는데 꽉 차고 있어요, 티셔츠가. 그러네요. 야, 여긴 상당하네요. 야, 이렇게 좋아요, 바벨 프레스가. 네? 한번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너무 좋아, 진짜로. 이제 머신으로 프레스를 할 거예요. 반대로 앉아서는 프레스요? 네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견갑을 같이 저는 좀 써서 상부승모를 써서 그냥 최대한 많이 쭉 뽑으면서 수축한다는 느낌으로 해요. 내릴 때 몸을 조금만 더 뒤로 젖히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수축 지점에 그때만 주먹을 가볍게 좀 쥘게요. 수축하면서 마지막 주먹 쥐고. 그리고 복부를 조금 더 잡아서 약간 과신전을 조금 잡아놓고요. 마지막에 한 20% 30% 구간은 팔로 민다고 좀 생각하세요. 아, 네. 끝까지 민다. 네네. 팔을 좀 쓴다라는 느낌으로. 쓴다. 네. 하나. 아, 신전을 많이 안 하시는구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몸이 막 지금 막 되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무슨 어머니세요?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 아니, 지금도 살짝 통제했다가 올리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네. 탄성을 어깨는 프레스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2019년 아시아 그랑프리가 끝나고 네. 한 5개월 동안 어깨 운동을 다 프레스만 했어요. 상방회전의 기능이 네. 약하다고 생각을 스스로 이제 하고 네. 프레스로 다 바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체형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내가 프레스를 잘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어깨를 잘하는 분에 비하면 네. 운동을 내가 잘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네. 한 5개월 동안은 프레스만 계속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견갑을 거상하면서 네. 쓰는 것도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됐고 그걸 제 걸로 만들게 됐죠. 또 한 3개월간은 자극이 좋은 레이즈 위주에 좀 집중을 했었고 그 루틴을 바꾸면 한 몇 달을 그냥 그렇게 다 해봐요 좀. 그거를 뭐 프레스만 5개월 했 다고 팍 느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어느 순간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네, 어느 순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제가 지금 느꼈던 게요. 저는 이게 힘을 받을 때 꺾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될 수 있죠. 딱 잘 복압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코어를 네. 못 잡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코어를 못 잡는 이유는 네. 제가 보기엔 거의 하나거든요. 흉추가 안 넘어가서 그래요. 코어를 잡은 상태에서 얘가 넘어가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집에서 공부 좀 해야 되는데요.
넷, 다섯. 어깨 긴장은 진짜 잘 이어나가네요. 여섯, 그렇죠. 견갑 내리는 거 조금만 더 신경 써볼게요. 그렇죠. 견갑을 내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등을 쓰는 것도 있지만 견갑을 내려야 삼두에 장두를 써요. 그 벤치프레스나 이런 거 잘하는 분들 보면 다 장두가 커요. 네. 장두가 약간 활용 형점처럼 딱 잡아주면 네. 엄청 견고하게 뒤에서 받쳐줘요. 장두를 좀 쓰기 위해서는 네. 견갑이 하강을 해야 되거든요. 견갑이 프레스에서 떨어지는 게 어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서 엄청 중요해요. 그래야 안정적인 자세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죠. 제가 요즘 또 약간 생각하는 게 유기적인 움직임? 중요하죠. 요즘 현대 보디빌딩 자체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더라고요. 유기적인 움직임. 맞아요. 그래서 바디빌딩식 운동을 할 때 약점 부위를 보완하기 위해서 타겟 트레이닝을 네. 좀 억지로 만드는 자세로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쪽에 근육에 신경을 깨워놓고는 다시 유기적인 움직임, 그냥 기본 운동, 기본 패턴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타겟 운동이 좀 꽂혀버리게 되면 네. 제 생각엔 이제 불균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불균형이 시작이. 아 일단 오늘 같이 운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Q&A 시간을 이제 갖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팔꿈치가 안 좋으셔가지고 네. 프레스 대신에 엎드려서 하는 이 프론트 레이즈 비중을 높여서 운동을 해도 괜찮은지. 아 팔꿈치가 안 좋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 팔꿈치가 뭐 저도 좋은 편은 아닌데 네. 뭐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레이즈 비중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는 하죠. 근데 레이즈 동작 같은 경우에는 오버헤드 동작이 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깨 운동을 하는데 상부승모근이 너무 쓰이신다고. 아... 이 상부승모근을 조금 덜 쓰는 방법이 없는지. 보통 이제 상부승모근이 좀 많이 쓰면은 이게 하강이 잘 안 되죠. 이 흉추가 후만인 분들, 뭐 라운드 숄더나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이게 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받아주지를 아~ 못하니까. 네. 네. 이게 말려서 거북목도 되고 이렇게 아~ 되는 느낌이라. 결국 프레스 운동 때 원만하게 진행도 안 되고. 네네. 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나야 떨어질 구조가 되니까. 네. 기능적으로 그냥 하강을 하는 운동을 하면 좋겠죠. 풀다운 계열로 당기는 동작이 위에서 아래로 네. 당기는 동작, 위에서 미는 딥스 같은 동작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 근본적으로는 이게 조금 말려 있는 것들을 좀 펴주는 게 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넌지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몬스터즈에서 네, 시합을 이제 여는데 아, 네. 이제 뭐 오픈 보디빌딩으로 네네. 1, 2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는 이제 오픈 대회가 열립니다. 혹시 한번 살짝 고려 정도는 해보실 수 있으신지.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출사표를 내신 분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승철 님이시라고. 아, 네. 승철 형님은 뭐 꼭 나가셔야죠. 그 만약에 김성원 님께서도 나오신다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보디빌딩 팬들이 돈 내고 봐야 돼요, 라이브. 모두가 기다려 올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서로의 막 등수를 떠나서 기념비적인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또. 네. 아,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도움 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많이 따라 할 거예요, 아마. 이거 보고.